안녕하세요. 챙도모사입니다. 오늘은 36일차 통독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7장부터 22장 말씀이고요. 역대하 17장부터 20장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 공부해온 개요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연대들을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설의 굽새 모양으로 이렇게 살펴보는데, 첫 번째 사무엘을 통해서 세워졌던 사울 왕이 사무엘상 9장부터 31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 이야기가 사무엘하 1장부터 24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고, 솔로몬 왕 이야기가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이 분열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게 BC 930년에 분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분열 왕국의 이야기가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6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통일왕국은 크게 40년, 40년, 40년 각각 사울과 또 다윗 그리고 솔로몬에 의해서 통치가 되어지고 총 120년간의 통일왕국 시대가 펼쳐집니다. 그러나 930년에 분열이 되어지고,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208년 동안 존속이 되지만 아수르에서 멸망을 하게 되고, 남유다 같은 경우는 44년 동안 존속이 되어지지만 바벨론에서 BC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성경 말씀의 이야기들은, 첫 번째 등장하는 이야기가 까마귀의 도움을 받는 엘리야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어려운 기근 속에서도 엘리야를 먹이시는 장면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가 행한 거라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요단강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게 된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는 현장 가운데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매출하기로 먹이셨던 것처럼 엘리야에게 낮과 밤 사이에 떡과 고기로 공급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를 더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이야기는 사르와 가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르와 가부는 극심한 어려움 중에도 엘리야를 최선을 다해 섬깁니다. 그로 인해 가문 중에도 가루가 다하지 않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또 오바댜 같은 경우도 위험한 시기 가운데 선지자 100여 명을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 주시는 복을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의 내용은 계속해서 오모리 왕조를 평가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북왕국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강력한 국가를 만들었지만, 그러나 성경 기자는 강력한 국가를 만든 것에 대한 그의 업적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가와 세상의 평가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합 시대에 아합의 왕이었던 이세벨로 인해서 그의 포악성과 또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던 시대였습니다. 이처럼 아합의 어두운 통치가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름이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아합을 찾아가서 앞으로 몇 년간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는 지도자는 여러분 공동체를 괴롭게 하는 자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는 갈멜산의 이야기로 넘어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명,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을 벌이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신지, 우주를 창조하고 주관하는 진짜 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짜 신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만군의 주여 하나님만이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 가짜 신과 참 하나님 신 사이에서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사건이 있는 이후에 분명히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승리를 경험했지만 이 승리가 이세벨을 자극하게 됩니다.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유혹을 합니다. 이런 유혹이 극에 달하자
여러분, 엘리야가 40일을 밤낮을 걸어서 호렙산까지 도망을 갑니다. 혹시 엘리야처럼 우리 삶 가운데 낙망하진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한번 승리가 계속되는 승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지만 승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승리를 경험했지만 이와 같이 극동한 절망 속에 빠져있던 엘리야를 회복시켜주시고 또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명이 남아있다는 사실들을 말씀하십니다. 혼자가 아님을 언급합니다. 세상은 어떤 도전에도 어떠한 핍박 속에도 섞이지 않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거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 가지의 미션을 주십니다. 하나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을 세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에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세우라는 명령입니다. 세 번째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로 세우라는 명령을 그에게 주십니다.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지만 나봇은 조상이 기업으로 주신 땅에게 드릴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터전이 어떤 도전에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앙의 터전을 세상의 것과 쉽게 바꾸진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런 나봇을 이세벨이 죽이고 그 포도원을 아합에게 줍니다. 그런 아합에게 엘리야를 통해 심판을 선언합니다. 아합은 그런 엘리야를 대적자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어떤 도전이 와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고 때로는 결단도 필요하고 때로는 인내도 필요해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을 명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아합의 최후가 오늘 본문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아합의 최후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합은 미가엘의 말을 듣지 않고 변장하고 여호사밧과 함께 전쟁에 나갑니다. 이 전쟁에서 아합은 한 병사가 쏜 화살에 맞아 죽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서는 이것이 우연과 같은 일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람들이 아합의 전차를 연못에 씻을 때 그의 피를 개들이 한탄 먹었으므로 선지자의 말에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주의 말이든 축복의 말이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사밧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합 4년 유다 왕이 되어 25년 동안 다스립니다. 원래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 적대감이 있었지만 여호사밧 아합 가문 가운데 결혼 동맹을 통해 평화 관계가 유지됩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러나 산당을 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신앙의 결단을 하지만 여전히 제거하지 않은 어떤 죄가 혹시 있진 않습니까? 오늘 하루 정직한 영을 부어주셔서 십자가의 벌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본문의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